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가 한창인 단양의 한 시멘트 공장. 정문으로 우회한 BCT 차량이 시멘트를 싣고 나릅니다. 이렇게 BCT로 출하된 양이 8천여 톤, 평소 대비 60%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전날에는 평소 물량보다도 23% 많이 출하하기도 했습니다. 충북 다른 주요 시멘트사도 마찬가지. 성신양의 단양 공장이 18,000여 톤, 아세아 시멘트가 5,000 톤 등을 넘겨 평소의 90%를 출하하기도 했습니다. 자체 출하 시도 첫날 1%대에 그쳤던 출하량은 지난달 29일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이후 가파르게 회복했습니다. 13일째 파업을 이어가는 화물연대는 대규모 파업 결의 대회를 통해 정부의 강경 대응에 맞섰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파업 의지를 다지며 정부의 강경 대응에 맞설 것을 예고했습니다.